터키를 형제국가로 사랑하는데 우리는 뭐냐? 그래서 그 월드컵이 끝나자마자 터키 그간 사람들은 막 호텔도 무료로, 어? 야, 한국 사람이냐, 너 와서 자라, 그냥 무료로. 어, 진짜 그랬어요. 그게 그렇게 빨리 학습된지는 모르는 거지, 터키 사람들은. 불과 이게 한 15일 만에 터키 사람들이 뭐 압록강 근처에서 같이 살았고, 뭐 뒤에 몽골 반점이 뭐 같이 있고, 이런 얘기들을 우리는 몰랐던 거지. 순식간에 학습이 되는 겁니다, 순식간에.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사회에 지금 많은 변화들이 있지만 그 변화의 핵심에 보면 소통이 다른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소통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사회적 현상이 막 이상한 것들이 과거에는 없던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그런 피라미드 형태의 조직에서는 그 조직을 막그 드라이브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렇게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그 자리를 딱 차지하면 자, 이제 나는 인생 끝났다라고 하고 자리를 열심히 유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이. 그리고 좋은 조직, 안정된 조직일수록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난 교수가 되겠다. 의사가 되겠다. 또는 사시에 붙겠다. 왜 그게 붙어야 되는지는 그냥 안정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이 사람들은 임명권자, 그 자리에 앉히는 임명권자한테는 아주 절대적 그 뭐랄까 수긍을 하는 거죠. 에? 그리고 임명권자가 무능력자도 앉히면 앉을 수 있습니다. 에? 대한민국의 이런 시티리티들이 그 좋은 조직일수록 많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조직을 개혁하거나 조직의 변화를 막 앞장서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굉장히 힘든 거예요. 뭐 여러분들 아마 직장에서 대화하시는 거 보면 회의석상에서는 회사의 미래를 얘기하고 그냥 그 고민하지만 술자리만 오면은 그냥 자리 갖고 싸웁니다. 야, 너 김과장이 어디로 가냐? 뭐그 자리 누가 가야 되는데? 뭐 자리 얘기만 잔뜩 합니다. 맞죠? 뭐 회사의 뭐 가치가 뭐 이런 건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지금 모든 부모들이 아이들을 그런 사람이 되라고 자꾸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 어찌 보면 큰 문제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저는 시티엘리트의 다른 개념으로 제가 비지엘리트라는 이름으로 한번 정의를 해봤는데 이 비지엘리트라는 사람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꿈을 추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까 잡을 얻는 거예요. 교수가 되려고 교수가 되는 게 아니고 뭔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교수가 되는 겁니다. 예? 완전히 다른 거죠. 여기 뭐 우리 김연아 선수나 박지성 선수 같은 사람들이 그 자리 하나 차지하겠다고 이게 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 이렇게 된 거죠. 서태지와 아이들도 어떻게 보면 비정규직이에요, 그죠? 정규직이 아니에요, 그죠? 여기 있는 사람 다 비정규직입니다. 예? 이 생활의 달인들 보시면 그분들이 같은 짜장면집이라도 생활의 달인 짜장면집은 아마 다른 짜장면집 다 망한 다음에 망할 거예요, 그죠? 제일 늦게 망할 거라고요. 왜? 경쟁력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 폴포트라는 사람 아시죠? 이참 생기긴 좀 그렇게 생겼는데 이때는 유명해지기 전이라서 울상이에요. 이 사람이 뭐냐면 휴대폰 영업사원이에요. 근데 영국의 그 스타킹 같은 프로에 나와가지고 테너로 노래를 하는데 막 너무너무 감격스럽게 노래해서 그다음부터는 테너 가수가 됐습니다. 이빨도 고치고. 이 양반이 이빨이 뻐덩이거든요. 그거 고쳤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열심히 하다 보니까 스타가 되는 거죠. 그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꿈을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자기 꿈을 하고 있는데 자기 꿈을 실현하다 보니까 열정이 있는 거죠. 그리고 옛날에는 이렇게 짜여진 피라미드에서 그 위에 올라가지 않으면 못하던 일들을 지금은 이게 오픈된 적어도 인터넷과 같은 이런 세상이 있기 때문에 정보 습득이 뭐 무한대로 자연스러운 거죠. 무한대로. 앞으로 이런 사람들이 결국 경쟁력을 가지고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세계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는 건뭐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죠? 조직 내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조직을 혁신화하고 조직을 앞으로 끌고 나갈 것이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몇 명의 우리 비즈니스 리더들을 좀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여기 이 저 우리 파프리카 랩의 김동진 사장은 지금 29살 먹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오늘 우리 이 젊은 CEO들하고 모임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오늘 같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 지금 슬라이드로 좀 소개하기는 좀 그런데 여기 앞에들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따 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우리 김동진 사장은 29살인데 지금 파프리카 랩 사장이에요.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사업을 하겠다고 마음먹고 열심히 미국 회사, 미국 시장을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미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김동진 사장을 만나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이야, 젊은 사장이 어쩜 이렇게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그리고 또 세계 시장을 향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우리 김동진 사장의 머릿속에는 이 지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인터넷 지도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이 강한 나라들이 이렇게 녹색으로 돼 있어요. 한국도 아주 기형적으로 큽니다. 그만큼 인터넷 쪽에 우리가 강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보시면 남미, 아프리카, 뭐 중국 다 이렇게 지금 빈약하죠? 이게 뭐예요? 이게 다 우리의 미래의 시장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이 다른 거죠. 응? 여기 지금 우리 김동생이 직접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소개를 좀 드릴게요. 여기 다 일어나 보세요. 여기 요새 다섯 분 일어나세요. 네, 뒤돌아서 우리 저 좀 인사 좀 하세요. 우리 저 에듀플로우의 박광세 사장. 네. 그다음에 이제 김동진 사장, 파프리카. 여기 박건태 사장. 그다음에 이정홍 사장. 그다음 우리 김병기 사장은 우리 젊은 CEO들을 그 멘토링하고 있는 우리 김병기 사장님. 이렇게 오늘 사실은 한 달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이 있어서 같이 만났다가. 오늘 이 녹화에서 같이 왔어요. 근데 우리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저랑, 저도 30대에 창업을 했고, 여기 지금 계신 분들은 지금 28부터 33까지입니다. 근데 특징이 뭐냐면, 제가 창업할 때는 그냥 열심히 돈을 벌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분들은 시장을 넓게 본다는 거. 한 번도 대한민국에서 사업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세계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비록 여기 있지만, 세계 시장을 바라보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요. 경영에 관련된 지식, 또 시장에 관련된 지식. 그러니까 이 앞서간 분들, 앞서간 선배들을 보면서 그 실패를 보면서 이제 그 생각을 많이 하신 거죠. 그래서 이분들보다 또 더 젊은 이 저 16살 먹은 우리 오규석 사장도 사장입니다. 이제 중학교 갓 졸업했는데. 근데 미국도 한번 가보지 않은 친구가 미국 친구하고 지금 동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지금 미국에 있는 이 트래비스라는 친구하고 지금 동업을 하고 있어요. 그 영어로